돌리틀 특공대가 태평양 일대를 장악하고 있던 일본에 가져다 준 심리적 충격은 진주만 공습 못지않았다. 특히 미 항공모함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일본 해군은 거센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도쿄에는 그들이 하늘처럼 여기는 일왕이 있었고 이곳에 적이 폭격에 가해진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를 빌미 삼은 일본 육군은 그동안 승승장구해온 해군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으며 진주만 작전을 성공시킨 야마모토 해군 총사령관도 비난의 화살을 피해갈 수 없었다.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야마모토 사령관은 그동안 염두에 오던 미드웨이 지역의 점령 작전을 시행하기로 결심한다. 미드웨이를 점령하고 난 뒤 초계선을 하와이 인근까지 동진시켜 다시는 둘리틀 공습과 같은 기습 작전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 여기에는 향후 예정된 하와이 점령 작전의 교두보 확보라는 계산과 함께 하와이를 방어하기 위해 전진 배치될 미 항공모함을 경멸시켜 전쟁을 종결짓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1942년 4월, 일본군은 호주를 견제하고 남방 한계선을 확대하는 애무작전 계획을 세웠다. 5월 3일, 솔로몬 제도의 툴라기 섬을 점령하고 늦어도 10일까지는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레스비에 상륙한다는 게 작전의 주요 내용이었다. 작전을 위해 육군에서는 상륙 전 부대를 지원했고 야마모토는 두 척의 정규 항모와 한 척의 경항모로 구성된 연합 함대를 파견하게 된다. 야마모토가 이처럼 대규모 함대를 파견한 것은 미군 항공모함을 전장으로 끌어내려는 속셈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일본의 남태평양 지역을 관할하던 3대 이노우의 제독이 애무작전의 지휘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일본군의 암호 코드를 85%까지 해독시킨 미 해군은 이미 일본군의 작전을 눈치채고 있었다. 태평양 기동함대의 사령관 니미츠 제독은 자신이 운용 가능한 모든 항공모함을 산호해에 투입해 일본의 야욕을 저지하려 하였다. 미 해군 총사령관이 이를 승낙하자 니미츠 제독은 즉시 항공모함 지휘관들에게 산호해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명령을 받은 17기동함대 지휘관 플레처 제독은 항모 요크타운과 함께 순양함과 구축함 7척 등을 이끌고 산호해로 향했다. 마찬가지로 정규 항모 렉싱턴이 소속된 11기동함대도 함대 호위를 받으며 산호해로 항해 중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항공모함 엔터프라이즈와 후넷은 돌리틀 특공대를 도쿄에 발진시키고 막 진주만으로 복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작전에 투입될 수 없었다. 5월 3일 아침 무방비 상태의 툴라기 섬에 상륙한 일본 육군의 침공대 병력은 즉시 수상기 기지와 통신센터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일본군의 움직임은 17기동함대 소속 미 해군 정찰기로부터 고스란히 보고되고 있었다. 항모 요크타운에서 대기하고 있던 플레처 제독은 다음 날 아침 일본군을 공격하기로 계획한다. 4일 날 아침 툴라기 섬에서부터 185km까지 접근한 미 17기동함대 요크타운 항모에서 60기의 공격 항공기들이 발진했다. 당시 일본군은 엔터프라이즈호와 후넷이 여전히 진주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이번 작전에서는 미 항공모함이 대응해오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섬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일본군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17기동함대의 공격은 완전히 기습 형태가 돼버린 것이다. 이 공습으로 일본은 구축함 한 대와 세 척의 함정들이 격침당했고 네 척의 함선이 대파되는 피해를 입은 반면 미군 피해는 항공기 세 대가 전부였다. 툴라기 섬에 투입된 함대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은 포트 모르스비 공격을 위해 급유를 받고 있던 일본 해군 중장 다카기의 기동함대에게도 급히 전해졌다. 보고를 받은 다카기는 즉시 급유를 중단하고 툴라기 섬으로 향했다. 하루가 지난 후 요크타운 함재기가 일본 해군 정찰기를 격추하면서 일본군 지휘부에서도 미 기동함대의 위치를 파악하게 된다.
같은 시각 미 해군 진영에서는 항모 렉싱턴과 호주 해군이 합류하였고 두 척의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미국과 호주의 연합기동함대가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었다. 진주만으로부터 일본군이 10일 날 포트 모레스비에 상륙할 것이라는 정보를 전달받은 플레처 사령관은 17 기동함대의 재급유를 지시하였다. 5월 6일 미 기동함대는 급유와 동시에 지속적인 정찰 임무를 수행토록 했으나 일본군 함정은 한 척도 발견하지 못했다. 반면 일본 진영은 툴라기에 건설한 수상기 기지에서 발진한 정찰기가 17 기동함대를 발견하고 이를 급히 수뇌부에 알렸다. 양측 주력 함대들은 500km가 넘는 거리에 떨어져 있었고 타카기 사령관은 즉시 두 척의 항공모함과 구축함들에게 미 기동함대 방향으로 은밀히 접근할 것을 지시했다. 다음 날 7시 22분 타카기는 수상 정찰기가 미 해군 함대를 발견했다는 정보를 보고받았고 이어 또 다른 정찰기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 함대의 급유를 마치고 이동하던 급유함 네오쇼와 그를 호위하던 구축함 심즈였다. 이 사실을 까마득히 모르는 타카기는 미 항공모함을 발견했다고 생각해 즉시 항모 쇼카쿠와 즈이카쿠에 대기하고 있던 함재기 78대를 출격시켰다. 그로부터 약 1시간이 지났을 무렵 다른 지역에서 정찰 임무를 수행 중이던 정찰기가 진짜 플레처의 항공모함을 발견하게 된다. 타카기와 일본군 수뇌부들은 혼란스러워했지만 최초 발견이 진짜 항공모함이길 바라며 출격시킨 항공기를 귀환시키지 않았다. 우스꽝스러운 것은 일본 항공기들이 모두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간 이때 미군도 이 같은 오판을 저지르는 촌극이 벌어진다. 8시 15분 미 정찰기로부터 항공모함 두 척과 중순양함 두 척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날아왔고 미 항모 두 척에 대기하고 있던 93대의 항공기들이 즉시 출격했다. 그로부터 약 2시간 후 정찰 임무를 마치고 귀환한 이 파일럿은 그제서야 자신이 잘못 보고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순양함 두 척과 구축함 네 척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잘못된 식별이었으며 실제 그가 본 함정들 중에는 일본의 경항모 쇼함이 포함되어 있었다. 혼선이 빚어지긴 했지만 플레처는 일본의 주력함들을 찾았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9시 15분 목표 지점에 도착한 일본 항공기들은 해상에 보이는 미 구축함과 급유함은 내버려둔 채 항공모함을 정신없이 찾아다녔다. 1시간 동안 수색을 펼친 일본 조종사들은 보고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네오쇼를 격침시킨 후 서둘러 모함으로 복귀하였다. 한편 10시 40분경 일본의 경항모 쇼함은 갑자기 나타난 수십 대의 미 항공기들에게 맹폭을 당하고 있었다. 순양함들의 필사적인 방어에도 불구하고 쇼호함은 침몰하였고 이와 함께 함내에 있던 전투기 18대도 바다 속에 가라앉고 말았다. 일본 3대 사령관 이노우에 제독은 쇼호함이 격침당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크게 분노하였다. 그는 포트 모레스비 상륙 작전을 5월 12일로 연기시키는 한편 타카기에게 미 항공모함부터 박살낼 것을 명령하였다. 일본과 미국의 부정확한 정찰과 보고 실수는 이날 오후까지 계속 이어졌으며 그에 따른 오판으로 더 이상 큰 성과는 없었다. 5월 8일 아침 정찰기를 통해 서로 간의 위치를 확인한 일본과 미국 항공모함들은 390km 거리를 두고 공격기들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양측 항공모함들은 상대 위치를 향해 전속력으로 내달렸고 일본 진영에서는 69대의 함재기, 미국 진영에서는 75대의 함재기들이 발진하였다. 10시가 지나자 미 항모 요크타운에서 출격한 폭격기와 뇌격기들이 가장 먼저 일본 항공모함 상공에 도달했고 즉시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로 돌진하기 시작했다. 미 항공기들의 공격을 받은 일본 항공모함 쇼카쿠는
합한과 경납고에 큰 피해를 입었고 22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오가 되었을 무렵 더 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쇼카쿠는 전열에서 이탈하라는 지시를 받고 북동쪽으로 물러갔다. 한편 일본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일본 공격기들도 비슷한 시기에 미 항공모함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일부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공격기들이 항모 렉싱턴의 화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11시 20분경 일본군 어뢰가 휘발유 탱크를 직격하여 함대 전체에 유증기가 퍼졌고 이어진 폭격에 불이 붙으면서 항모 렉싱턴은 수시간의 화염에 휩싸였다. 근처에 있던 항모 요크타운에서는 반철갑탄 한 발의 승무원 66명이 몰살당하기도 했다. 오후 2시 공격을 마친 양측 항공기들이 모함으로 귀환한 후 플레처 제독은 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두 척의 항공모함이 모두 손상을 입었고 전투기 손실도 막심했다. 게다가 일본 항공모함을 격침시키는 데 실패했고 더 이상의 연료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결국 함대를 후퇴시키기로 결정한다. 한편 집중공격을 받은 항모 렉싱턴에서는 피해보수 작업 중 폭발이 발생해 25명의 승무원이 사망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17시경 더 이상 복구가 힘들게 된 렉싱턴호의 퇴함 명령이 내려졌고 승무원들은 바다로 뛰어든 후 구조되었다. 그리고 2시간 후 렉싱턴함을 자침시키기로 결정한 미 해군은 5발의 어뢰를 발사했고 이로써 항모 렉싱턴은 36개의 함재기와 함께 수몰되었다. 한편 일본 연합함대 사령관 야마모토 제독은 이노우에 제독에게 끝까지 남아 미군 함대를 소탕하고 포트 모레스비 점령을 완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노우의 제독은 대부분의 함대 전력을 후퇴시켰고 명령 수행에 구색을 맞추던 다카기 중장도 연료급유를 받으며 시간을 보냈다. 서로가 죽기 살기로 덤벼들던 양측 해군은 이날 전투 후 각자 등을 돌려 후퇴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5월 11일 미 해군은 구축함 헨리를 출동시켜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던 네오쇼를 찾아냈고 승무원 120여 명을 구출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으로 미드웨이 해전의 전초전이라 불리는 산호회 해전이 끝이 나게 된다. 산호회 해전이 끝난 후 양국은 서로가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객관적인 전력 손실만 놓고 보면 중형항모 렉싱턴을 잃은 미 해군이 경항모 쇼호함을 잃은 일본보다 피해가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포트 모르스비 점령에 실패한 것은 물론 큰 피해를 입은 쇼카쿠와 즈이카쿠는 이후 벌어지게 될 미드웨이 해전에 출동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대파되었던 미 해군의 요크타운 항모는 진주만의 막강한 정비기술 덕분에 단 열흘 만에 다시 작전에 투입될 수 있었다. 산호회 해전을 끝으로 태평양 전쟁의 향방과 일본의 운명을 결정짓는 미드웨이 해전을 눈앞에 두게 된다.